예, 안녕하세요. 색스폰 농부입니다. 비 오고 나서 밭에 나와봤네요. 열무도 잘 자르고 있고, 아이고, 그래도 이제 대파가 꽃이 활짝 폈어요. 이 씨바다가 이제 쓰면 됩니다. 아, 얘는 벌이 조금 보이네요. 그동안 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오늘 벌 한 마리가 보입니다. 아, 여기도 있네요. 이 벌이 없으면 이거 작물이 안 되거든요. 예. 여기 이제 상추도 뭐 한참 뜯어먹고 있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심은 양파입니다. 양파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, 아주 굵게 잘 되고 있어요. 양파는 원래는 제가 구멍구멍이 안 심고 한 칸씩 이렇게 건너가 심었습니다. 한 칸씩 띄워서 심었더니 마늘이 양파가 아주 굵고 대공도 굵고 아주 싱싱합니다. 예, 여러분들 양파 심을 때 촘촘하게 구멍마다 그 양파 유공 비닐에 구멍마다 심지 말고 이거 한 개씩 띄워서 하면은 양파가 큼직하게, 예, 잘 자랍니다, 여러분들. 양파는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. 여기는 이제 마늘. 아, 원래 마늘이 참 좋네요. 아, 비 오고 나니까 아주 대공들이 더 굵직해졌어요. 예? 아, 정말 좋습니다, 마늘. 여러분들 보이시죠? 마늘이 아주 그냥 탁신합니다. 이야, 원래 마늘이 대풀 것 같아요. 원래는 뭐, 퇴비 썩을 때, 퇴비 독성 오르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골고루 섞어줬고, 사실 저는 뭐, 좀 이, 원래는, 작년 그, 가을에, 그 땅을, 마늘 심을 밭, 땅을 일굴 때, 제가 좀 따로 좀 뿌린 게 있습니다. 유황성분, 이제 그, 비료인데, 그걸 좀 뿌리더니 원래 훨씬 대공이 굵고 좋네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 궁금하시죠? 제가 지난 그 마늘 자리 만들 때 이게 설파 원액 하는 거, 마늘 양파에 뿌리는 설파 원액을 좀 몇 바가지 퍼보세요. 이걸 하면은 확실히 마늘 양파 아주 씨알이 굵게 잘 열립니다. 고추 할 때도 또 이 엠피코에서 나온 풍소가 많이 들었어요, 주로. 이 풍소가 튀는 게 열매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. 여러분들, 이런 거 농협에 가만 있으니까 엠피코에서 나온 설파 원인이라는 거예요. 다음에 마늘 농사나 이런 거 할 때, 미리 좀 뿌려주시면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예, 아무튼 간에, 작년에도 농사가 잘 됐는데, 원래, 마늘 농사가,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튼실하니, 대공이 아주 굵고 좋습니다. 아주 정말 좋아요. 뭐, 이렇게 가면은, 큰 적이 없는 한은 뭐, 예, 원래 뭐, 마늘 농사는 잘 될 것입니다. 예. 아주 비 오고 나서 더 싱싱해지고, 예, 정말, 정말 대공이 굵고 좋습니다. 마늘 농사 이렇게 된, 대공이 굵어야 씨알도 굵은 거거든요. 예. 여러분들 보이시죠? 대공이 아주 좋습니다. 예. 예. 원래 색소폰 농부의 마늘 농사, 마늘밭,
마늘 지금 잎 색깔도 참 좋고 좋네요. 이제 한 5월 한 중순쯤 돼가지고 영양제는 한번 뿌리고 그러면 뭐 마늘 농사는 원래 끝났습니다. 예. 아이고 요 옆에 그 나는 것도 보이죠 여러분들. 밭도둑입니다. 밭도둑. 아이고 많이 나네요. 예. 석수본농부의 마늘 농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예.